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바카라 세션으로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잔고 133,500원입니다. 이거 적어 놓을게요. 그 저희가 주로 뭐 룰렛으로 많이 메인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룰렛 플러스 바카라 그리고 블랙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아이템으로 영상 항상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라이브 자주 할 겁니다. 라이브 자주 킬 거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를 한 걸 가지고 또 녹화 방송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하고 컨택 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설정해 주시고요. 오케이, 이번 핸드는 그냥 지나치겠어요. 다음 핸드부터 배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뱅커 승리죠. 플레이어에다가 이렇게 1유닛으로 배팅 들어갑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채널은 1타 강사 채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카라 세션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63-0이고요. 이렇게 8-3으로 플레이어 승리했고요. 옆줄로 가나? 아닌데 이거 그러면 다시 한번 플레이 한번 갈게요. 아니야, 뱅커 가자.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오케이, 1유닛으로 뱅커에다 한번 가볼게요. 오늘 세션은 대략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사이로 영상 진행할 거고요. 라이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2시간씩 가죠. 오케이, 승리했고요. 어? 나 지금 뱅커 가지 않았었나? 잠깐만 기록을 한번 볼게요. 승리했죠, 그죠? 예. 그러면 이번 핸드는 이미 늦었네요. 다음 핸드부터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1-5. 오케이, 8-9. 와, 뱅커가 해냈네요. 그럼 여기서 저는 뱅커 갑자기 세지는데 그럼 뱅커에다 갈게요. 다시 1유닛으로 뱅커 들어갑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전략은 그냥 맡은 배팅으로 치고 있습니다. 우선 1유닛 배팅으로 하고요. 지게 되면 더블, 그 다음에 더블, 더블 이런 식으로 8, 4가 나왔고요. 0이죠. 4-0 현재. 1-7로 뱅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했고요. 뱅커가 셉니다. 다시 1유닛으로 뱅커 들어가요. 여러분 잠시 시간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라이브를 하고 이럴 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1유닛으로 뱅커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이번엔 플레이어가 세죠. 8-1로 플레이어가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저는 뱅커로 2유닛으로 뱅커에다가 배팅 들어가요. 스피드 바카라의 장점, 빨라서 좋다, 그죠? 단점, 가끔 실수를 한다,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죠? 오케이, 또 플레이어가 먹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3단계로 오케이, 이렇게 4개의 유닛으로, 4유닛으로 3단계에 배팅 들어가 봅니다. 어느 쪽으로? 뱅커 쪽으로. 지금 저기서 솔직히 아까 전에 3개 뱅커에서 솔직히 꺾었어야 돼요, 플레이어로. 근데 제가 거기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3-0이고요 현재 9-9 타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뱅커로 들어갑니다. 리벳 재배팅 누르고요. 이 친구는 이 딜러보다는 공부 쪽에 좀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 직접 갬블링을 하지 딜러 말고 잘할 것 같아 왠지. 야, 오케이, 1이네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1-1이죠. 3-0입니다. 씨. 야, 플레이어가 그냥 살아나네. 오케이, 한 판 쉴게요. 한 판 쉬고 아니야. 바로 뱅커로 8유닛, 8개 유닛 들어가요.
그 요즘 딜러들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메모를 갖고 있죠. 예, 잘 갔죠. 이렇게 승리했고요. 그러면 세컨 뱅커 볼게요. 배우 누구 닮았는데 이 친구? 어. 진짜 시간 빠르네요. 벌써 5분이 지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고 다들 열심히 살도록 7대7 타이고요. 그럼 재배팅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정말 1분 1초를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그죠? 뭐 이 게임도 중요하지만 그죠? 짧은 시간에 세션을 마무리하고 나가셔서 또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오케이, 뱅커 승리했죠. 수수료가 5% 빠집니다. 뱅커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약간 좀 자괴감이 들긴 하네요. 이렇게 1초 남았고요. 이제 핸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핸드가 35회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한 반 이상은 남았죠. 4대8 뱅커 승리입니다. 이 슈엣은 지금 뱅커로 배팅해서 꽤 재미 많이 봤죠. 이번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플레이어로 꺾은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림이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줄로 내려가면 다시 뱅커 가면 되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고요. 핸드 어? 2가 나오면 안 되지. 오케이 0이죠. 4대 0입니다. 그죠? 플레이어로 잘 꺾은 거죠. 이게 과감하게 꺾을 때는 좀 꺾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요 이게 지금 플레이어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뱅커로 칩니다. 여기서 1유닛으로 이렇게 마틴 배팅이란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잘 아시겠지만 내가 1유닛을 배팅했을 때 졌다고 할 가정하에 두 배로 올립니다. 2유닛 그리고 2유닛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4유닛으로 올려주고요. 이렇게 3대5 뱅커 잘 꺾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옆줄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1유닛으로 플레이어로 배팅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적중을 했잖아요. 4단계에 그러면 다시 1단계로 초기화해서 배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틴 게인 말틴 게일이죠. 배팅 시스템이라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배팅을 많이 하고 있죠. 오케이 뱅커로 갔고요. 뱅커가 내려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유닛으로 뱅커 아까 잠깐 시간 됐으면은 좀 더 고민했으면 아마 뱅커로 갔을 거예요. 근데 잠깐 보니까 그냥 아 옆줄로 가겠구나 싶었죠. 4대3 4대4 타이죠. 타이가 나오면 반대로 간다는데 저는 그냥 리벳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2유닛 뱅커 저희 채널에서는 바카라, 룰렛, 블랙잭 이 세 가지 아이템으로 승리하는 방법, 새로운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영상들 띄워드리고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품으시고 이미 알고 있는 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갬블러들은요 옆에서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짧게 세션을 유지하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던 지던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오케이 플레이어 승리했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뱅커로 요 그림 보고요 뱅커로 찢어질 것 같아요. 점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유닛으로 뱅커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갬블러가 한 분이 있는데요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을게요 여기서. 근데 이 미국 친구는 항상 갬블을 안 하는 친구를 카지노에 데리고 갔어요. 이유인즉은 뭐냐면요 자기를 언제든지 스탑시켜줄 수 있는 거죠. 따도 그만두게 하고
잃어도 그만두게 갈 사람을 꼭 데리고 동생이 해간 거예요. 그리고 따면은 이 친구한테 얼마를 또 주고 수고비로. 제가 이 얘기는요,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려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일 얘기해도 또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7대 4 플레이어가 먹었고요. 저는 실패했죠. 투 유닛으로 뱅커 옆줄 핑퐁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갬블러로서, 오케이, 딜러 체인지가 있고요. 갬블러로서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짧게 갬블해라, 땄을 때 일어나라. 예를 들어서 뭐 9유닛을 땄어요. 10유닛 채우려다가 또 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옆에서 누군가는 따도 잃어도 옆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지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인이 안 계시면요,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2대 8 뱅커 승리했죠. 적중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옆줄로 한번 더 갈게요. 플레이어로 솔직히 내려올 것 같은데 뱅커가 워낙 세니까. 근데 그래도 네, 옆줄로 한번 가보는 거죠. 이렇게 플레이어 이렇게 6이고요 4 6대 4 6대 9 아, 뱅커 내렸어야 돼. 그죠? 워낙 세니까. 뱅커 한번 더 가볼게요. 4유닛으로 절대 세션 자체를 오래 끌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카지노마다 이 마귀가 있거든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이 영혼을 접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3대 3 1대 리듀스 됐고요. 뱅커 승리했습니다. 뱅커 세네요. 3개 이상 없으니까 플레이어로 다시 한번 배팅해 볼게요. 항상 명심하시고요. 짧은 세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시드머니는 탄탄해야 돼요. 생활 도박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기본. 이렇게 9대 8로 이겼어요. 역시 잘 꺾었네요. 이번에는 뱅커로 다시 1유닛으로 오케이. 한 단계에서 먹게 되면 다시 배팅 금액은 초기화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마틴 배팅 적중된 후에 초기화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4대 6이죠. 뱅커 오케이 승리했죠. 또 뱅커로 가죠. 이거 완전히 뱅커 슛인데요. 이런 슛 있으면 돈 짭짤하게 벌죠. 금방. 지금 저희도 한 13장 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활 갬블은 큰 돈을 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내가 꾸준하게 갬블을 해서, 그죠? 2대 7 뱅커 승리했고요. 또 한 번 그런 배팅으로 배팅 들어갑니다. 한 달을 플러스로 보는 거니까 그게 바로 생활 갬블러들이 하는 갬블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냥 갬블러들도 있어요. 재미로, 느낌으로 이렇게 갬블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패가망신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전략을 짜세요. 전략을. 내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승리했고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뱅커슈 이렇게 해갖고 한 14장 정도 16장이네요. 16장 정도 승리받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바카라 세션으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차분한 게임, 욕심 버리는 그런 게임. 욕심 부리면 절대 망하십니다. 욕심 버리시고요. 그리고 탄탄한 시드머니 꼭 구축하시고 전략 꼭 짜시고요. 뭐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마틴이 아니더라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탄탄한 전략을 꼭 만드신 후에 카지노와 대결을 하세요.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